하늘쉼터에 5분 신앙상담을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5분 상담 시간입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30살 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오랜 세월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 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일들이 때로는 일어납니다. 자신에게 이르지 않기를 원하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가장 충격이 크고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일들입니다. 젊은 자식은 죽었지만 또 여전히 살아야 하는 부모님들의 심정은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 아닌 화가 이를 때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11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지시하였음이로라.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의 복을 누리며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세상의 복도 이르고 화도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과 안 믿는 이들의 다른 점은 성소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성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찾는 열쇠가 됩니다. 성소를 짓는 청사진은 인생의 해답을 얻는 열쇠입니다. 성소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임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모신다 혹은 성전을 짓는다 혹은 성소에 거한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안락한 장소로 인도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재물과 사람과 능력과 지식 등 하나님만을 바라지 않고 다른 대상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물과 먹거리가 귀한 광야의 시험의 길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먹거리가 풍부한 초목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의 능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자아부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존중의 사상을 갖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아존중의 사상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며 자신이 고상한 존재로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상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소 안에 십자가로 인도되기 위하여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자아부인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생애의 목적은 재물과 자손이 번창하며 건강하며 잘 먹고 잘 살고 덕을 쌓아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표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아부인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며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줄이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길지라도 자족하며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고난과 험난한 환경과 슬픔과 아픔의 광야길은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는 때입니다. 사람은 낮아질 때,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자아의 존재가치가 없어질 때, 곧 자존심이 상할 때, 그 사람의 품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명령, 곧 모든 말씀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성소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소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곳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 낮추고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신앙이 성소 안에 거하는 상태인지 성소 밖의 상태인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품성인지 자신의 품성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일들을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알았다고 합니다.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아부인과 십자가의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기 위하여 모든 생애의 사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의 일들이 의를 얻어 그리스도의 품성이 성취되어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주어진 것을 알게 되는 때입니다. 세상의 복이 더 이상 부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매님께서 아드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자매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성소 안으로 초청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슬픔입니다. 이 일이 없었더라면 자매님의 신앙의 현주소를 몰랐을 것입니다. 이 땅은 자신을 낮추고 낮추어 자아의 부인의 경험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고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에게 이루지 못한 사랑을 다른 영혼에게 나눠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계명을 지키며 모든 말씀으로 사는 아름다운 생애가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하늘 쉼터의 5분 신앙 상담이었습니다.